야생들개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광견병 위험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의 손을 벗어나 무서운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들개들. 위기에 처한 그들을 위해 해피버스가 나섰다. 산중에서 펼쳐진 숨막히는 추격전, 이름하여 특명 들개를 구조하라. 자, 해피버스가 또 출동을 합니다. 들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서울의 관악산. 이곳은 바로 관악산 중턱에 제가 달려왔는데 난 산이 너무 넓을 뿐이고 산이 너무 넓은데 아무도 없고 여기 무슨 동물 한 마리도 안 보여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일 뿐이고 난 저 역시 갑자기 보고 싶을 뿐이고 이렇게 관악산 중턱에 다 모인 해피버스 팀. 여기에 지금 관악산에 지금 위기에 처한 동물이 있대요. 아니, 안녕하세요. 뭐야, 이분이 제보자? 어민개가 짖고 그래서 가봤더니 강아지들이 있더라고. 강아지들이요? 네, 강아지 다섯 마리가. 들개에 새끼까지 있다? 그렇다면 새끼들의 위치 파악이 급선무인데. 거처를 많이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상황. 힘들 텐데요. 혹시 등산객들은 봤을까? 아, 들개 같은 거요? 응. 못 봤는데요. 걔가 좀 몇 마리 돌아다니더구만. 아, 돌아다니는 거 있었어요? 그저 여기서 돌아다니더라고. 들개인가 뭐 새끼들 있고. 새끼 데리고? 다시 한번 새끼의 실체를 확인한 제작진. 하지만 그 거처는 여전히 오리무중. 아시오, 이 넓은 그런데 산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짖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들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제보와 달리 새끼가 보이지 않는다. 어찌 된 일일까? 어쩌면 관악산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들개일 수도 있을까? 잠시 멀리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 한참 동안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쉽사리 자리를 뜨지 않는 녀석. 바위산 꼭대기까지 올라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경계를 푸는 듯했다.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위 밑에서 마술처럼 모습을 드러낸 새끼들. 나왔어요. 새끼들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어미개.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 한 번 마음 편히 받아보지 못했을 새끼들. 어린 강아지들의 상태를 급히 확인했다. 보자마자 놀람을 금치 못하는 재영씨. 인적 없는 바위 밑에서 제대로 된 바람막이 하나 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텨온 강아지 오형제. 겨울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추위와 배고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몸이 작은 애가 아무리 조금만 늦었더라도 야생 들개가 돼 이곳을 떠났을지도 모를 녀석들. 다행히 아무런 경계심을 내보이지 않는다. 아우, 예뻐라.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온 걸까?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렇다면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 그 새끼들은 태어나서 이게 뭐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많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다른 개들이 다니는데 얘네들은 뭐 예방주사하고 뭐 건강관리가 전혀 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거죠. 한편 새끼들 걱정에 쉴 새 없이 지저대는 어미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계를 풀지 않는다. 어미개 역시 오랜 야생 생활로 건강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시급한 구조가 필요했다. 위기에 처한 저 어미개를 빨리 잡아서 새끼들과 함께 저희가 좀 구조를 해줘야 될 텐데. 네, 이 어미개가 움직이는 이 반경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잡기가 힘들 것 같아. 또 저희가 힘들면은 저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죠. 구조를 도와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바로 야생동물보호협회 구조대원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어미개의 상태 확인이 급선무. 곧바로 어미개 탐색에 들어간 대원들. 그런데 대원들 시야에 포착된 또 다른 들개 한 마리.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 유유히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는 녀석. 그런데 잠시 후 녀석이 도착한 곳은 어미개와 새끼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곳.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은 까만 개는 누구예요? 예, 저도 봤는데 그 까만 개는 아빠 개 같아요. 예, 항상 둘이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꼭부터 그곳을 빠져나가는 두 녀석. 이렇게 해서 구조해야 할 개는 7마리로 늘어난 상황.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관악산 들깨 일가족을 구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녀석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덫을 설치한 후 새끼들과 먹이로 유인해보기로 했다. 잠시 후 새끼들의 울음소리에 모습을 드러낸 어미개. 하지만 주위를 살피기만 할 뿐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 녀석. 이 상황을 눈치챈 걸까? 새끼들의 울음소리에도 망설임 없이 달아나버리는 녀석. 모성애도 녀석의 두려움을 이기지는 못한 셈. 결국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강아지들 건강도 의심이 되고요. 지금 강아지들 또한 반경이 넓어지니까 야생성이 급격하게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강아지라도 먼저 지금 빨리 구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그 사이 새끼들이 들깨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병원으로 후송 후 정밀 검사가 시작됐다. 열악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던 강아지들. 다행히 우려했던 장염이나 전염병은 전혀 없이 다행이네요. 건강한 상태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구조 시작 12일째 새로운 구조 장비가 도입됐다. 네, 특별히 좀 고안을 해서 엄마가 의심 없이 들어가가지고 잡힐 수 있도록 특별 고안하여서 제작한 포획 틀입니다. 빽빽한 쇠창살로 어미개와 아빠개가 접근조차 기피했던 일반 덕과 달리 덧안에 물체가 들어가면 저절로 그물이 닫히는 자동 그물 장치는 그물이 안 보이도록 위장도 가능해 개들이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치라고. 준비는 끝났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분주해진 대원들. 무슨 일일까? 도움이 열렸다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결실. 바로 아빠개잖아요. 당황스러운 듯 그물 속에서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녀석.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엉망으로 엉켜버린 털과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성격이 오랜 야생 생활을 대변해주는 듯한데 그만큼 질병에 노출된 시간도 많았을 터 한시간 급한 상황, 신속한 구조가 관건이다. 일단 절반의 성공입니다. 이제야 진정이 됐는지 얌전해진 녀석. 조금만 기다려. 안 아프게 해줄게. 우여곡절 끝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녀석. 상태는 어떨까? 마취를 하고서야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원래 둘에서 크는 애들은 이런데 그 눈 안에 사는 안충이라는 벌레가 많이 있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몸 구석구석 정밀검사에 들어간 아파게. 혈액검사부터 각종 전염병 검사까지. 선생님 어때요? 괜찮은 거죠? 야생에서 오래 산 강아지치고는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향후합니다. 다행이에요. 어느덧 구조 25일째. 아빠개 구조 후 어미개는 모습을 감춰버렸다. 엄마개가 와서 이제 저 목욕하고 그랬던 이게 뒤집고 막 그랬던 자리 같아요. 여기가. 여기 군데군데 이런 자리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엄마가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산 곳곳에 남아있는 어미개의 흔적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미개를 찾기란 역부족. 모두가 지쳐가던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 극적으로 제작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미개. 더 이상 구조를 늦출 수는 없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녀석의 구조를 위해 선택된 방법은 바로 마취주사. 팽팽한 긴장감을 감돌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잠시 후 마취 주사를 맞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어미개.
맞은 것 같은데. 절체절명의 순간 오림에 대해 따라가는 대원들. 하지만 또다시 흔적만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어미에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온 산을 뒤지며 추적에 나선 대원들. 제사를 맞고 3시간째 계속된 탐색전.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한 상황.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는데 구조하는데 아직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하도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구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끝내 거부해버린 녀석. 건강하게만 있어준다면 다시 구하러 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겨야 했다. 아, 저희가 1월 말에 그 다섯 마리 강아지와 어미개를 구조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제가 무려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구조에 나섰는데요. 네. 에, 결국에는 저희가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미개는요. 네. 하지만 어미개도 중요하지만 이 강아지 다섯 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네. 얘네를 또 행복한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미개와 새끼개들을 위한 저희의 노력은 끝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 부쩍 자란 강아지들을 위한 두 번째 행복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인터넷과 전화 제보를 통해 관악산 강아지 오영재의 새로운 가족 찾기에 나선 제작진. 그리고 드디어 오영재가 새 가족을 만나던 날. 녀석들 좋아한다. 뭘 먹게 이렇게.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늘상 아이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고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선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연한 기회가 돼서. 한 마리. 자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잘 지냅시다 우리. 엄마가 맨날 늦게 오거나 그럴 때 맨날 혼자 있어서 심심했는데요. 이제 강아지랑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